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이 아이는 유난히 티크목이 되게 멋있지요. 예쁘지요. 근데 제가 멋지다, 예쁘다 소리는 잘 안 하는데 멋지다 소리 잘안 하는데 굉장히 멋져요. 신화도 충실히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덴드로비움, 스프링 주엘이라는 아이예요. 네네. 이거가 처음에 이제 노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스프링 주엘이라는 아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판매 그거보다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건들거려서요. 분명히 그래도 이렇게 두어도 멋스러운데 건들거려서 네 이게 흔들거려서 이걸 떼서 다시 하나 분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분주 방송을 했었더니 요거를 달라고 하셔서 근데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분주를 하기는 그렇고요. 최대한 제가 물을 넣어 보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밖에 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러나 카틀리아나 특히나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가 이렇게 떼어 보기는 하나 제가 자를 거예요, 여러분. 네, 요거는. 근데 이렇게 길렀었다라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활착이 제일 잘 되고 제일 멋진 아이예요. 네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나 요 안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요거를 넣어서 분주를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활착이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떼어주고요. 오, 요거 요거는 죽은 뿌리인데요. 여기까지 활착이 잘돼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생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네. 잡아당기실 때 여러분, 혹여라도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 뿌리 밑을, 완전하게 뿌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뿌리만. 네네네. 신화나 이런 거 다치지 않게. 예. 요렇게 잡고 뜯었어요. 네. 요거는 죽었었던 뿌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형태대로 이 아이가 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아이가 조금 여기서 또 신화를 내보낼래나? 라는 생각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네. 요거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뿌리를 싸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서 옮겨지면은 톱은 좋은 거나 이렇게 예쁜 데다 옮겨지면 또 다른 형태가 될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걸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한번 양을 딱 지으면 여기에 딱 들어갈 만큼의 양이 나와요. 근데 저도 아직은 아니어서요. 그래서 이게 꾹꾹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게 수태가 에이퍼기 때문에 폭신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러니까 단단하게라는 말보다 튼튼하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거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수태를 넣는 그거는 우리가 단단하게 해라 이러면은 저도 처음에는 완전히 돌처럼 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수태도 난원용 수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물이 빠지나요? 물이 안 빠지죠. 그리고 뿌리가 수태를 뚫고 이렇게 활짝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빠지지 않을 정도이고요. 너무 단단하게 하라고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요거를 수태를 이렇게 몽실하게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몽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방법은 그렇고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 어때요? 이거를 요 정도. 요 느낌. 근데 여기에서 더 누르면, 더 누르면 요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물 삶아서 나물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꼭은 짜되, 꽉꽉은 짜면은 어떻게 돼요? 나물 자체의 형태가 뭉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상상하셔서 결론은 내가 이걸 해보고 그거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요렇게 하면은, 요렇는데요. 요거를 수영을 잡아주면은 이 아이가, 예. 그래서 요거를 수영을 요렇게 잡아주는 것 자체가 제가 지주를 잘 사용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여기서 떨어져서 하수영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거를, 이게 뭐 분주를 하거나 이게 다른 분에 옮기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예.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일단은 요 아이를 작은 분에 심었으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만 받쳐줬어도 어때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신화가 잘 자라면은 요거를 살짝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안 잡고 나는 하수용으로 할래 라고 하면은 공간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요거를 잡지 않고 해도 괜찮을 듯 해요. 그러나 일단은 제가 잡아서 보낼게요. 받으시는 분은 또 받으시는 분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요거까지는 수용을 안 잡을게요. 요렇게까지만 요렇게 따로 해놓으니까 또 어때요? 네. 스프링 주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예쁘지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살 잡아주시고요. 포장을 이렇게 해서 갈 거니까 숨이 죽을 거예요.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도 이렇게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네, 예쁘지요? 전면 카메라로 잡으면 더 예쁠 건데요. 네. 자, 요 아이는 요대로 해서 수영이 이렇게 돼 있죠. 네. 흔들리지 않고. 네. 요거는 요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이구! 지주나 이런 아이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요렇게 수영이 되어 있었던 아이를 여기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걸어놨을 때는 아주 멋스러운 수영이었어요. 그런데 꽃이 피어 있길래 요거를 잘라주려고 했더니 마침 또 분양을 해달라고 해서 요거 이제 요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뒤에서 저게 더 신화가 나오면 앞으로 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하나 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카메라 정면으로 한번 보시면 되게 예뻐요. 연지곤지.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립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에요. 꽃은. 맞죠? 네. 다 거꾸로 피었어요. 근데 꽃이 다시 이렇게 해보면, 네. 이 모양이에요. 맞죠? 이상 덴드로비움 스프링 주얼 분주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덴드로비움 미인 예쁘게 폈죠. 네, 이 아이는 또 나름 꼿꼿해요. 오로라는 네, 다 나갔고요. 카틀레아 신브레이디 셀카둠 덴드로비움 대봉. 지금 한참 이쪽에는 이제 막 피었기 때문에요. 이쪽에 한참 필 게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네. 긴기안한 찐홍. 이렇게, 예. 지금 보면은 프리물리엄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거든요. 요거는 네스터인데, 예. 10만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프리물리엄인데요. 꽃이 피어보면은 두 가지 형태로 피어요. 요 아이, 네, 이렇게 이렇게 화사하게 피었죠. 네네네.
근데 요 아이는 조금 피기 시작한데 조금 진해요. 근데 펴보면 알아요. 그런데 요거하고는 확연하게 다르죠, 여러분. 요거는 프리밀리엄 타이완이고요. 요거는 프리밀리엄 라오스예요. 예, 프리밀리엄 차이나가 있는데 차이나는 국내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라오스는 안에 노란 계란 후라이비 있고요. 예. 타이완은 그냥 이렇게 예. 립에 예. 줄무늬가 있고요. 네. 여기 종절 있고요. 네네네. 예. 종절 요 아이는 네, 7만원이요. 요 밑에는 5만원이요. 요 아이 프리밀리엄 막 피기 시작하는데 요 아이는 예, 5만원이요. 네. 요거는 7만원이요. 네. 요거도 7만원이요. 네네네. 요거는 9만원이요. 지금 그래도 가격 제가 저렴하게 말씀드립니다. 요것도 9만원. 요거는, 길이는 작지만은, 여러분, 촉이 많아요. 요거는, 네, 10만원요. 네. 네, 요거는 프리밀리엄이고요. 여기가 그, 힐러리아나가 같이 있어요. 예, 예, 예.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나파순서고기 꽃이, 한 송이가 있고요. 두 송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짧지만 네, 촉이 좀 있고요. 지금 다 새로운 신화들이 4, 5cm 이상 충분히 길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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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미석곡 요거는 5만 원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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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도 5만 원짜리 있고요. 네, 네. 네, 네. 심브레이디 5만 원요. 네, 네, 네. 요거 어그리커툼요. 어그리커툼이 예, 지금 두 송이 두 꽃대가 두 대가 나왔는데 여기는 한 송이고 이건 많이 피었어요. 네. 그리고 단봉이 있어요. 단봉은 예, 그 저기별로 가격별로 다 있으니까요. 요게 꽃대가 다 덴드로비움들은 이왕이면 꽃대가 있을 때 사시면 좋지만 꽃이 져도 뭐 호접이나 이런 것처럼 가격이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요런 거, 요거는 지금 꽃이 없는데, 요런 거는, 네, 2만 5천 원요. 네, 요런 거는 꽃대가 두 개니까 5만 원요. 네네네네. 요것도 5만 원. 요거는 다, 아, 요거랑, 요거는 그래도 꽃대가 네 대나 되네요. 예, 네, 요런 거는, 아, 7만 원요. 요거 백설이가 지금, 네, 핀 지가 오래됐거든요. 백설이. 네. 요 아이는 메구미. 카틀레아 메구미 노랗습니다. 네, 요거는 카틀레아 레드.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게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언박싱 물건들이 어디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박싱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